온주 협동조합이 매장 통폐합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 참석자는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매장 통폐합과 조합 운영의 개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청회에 임하는 집행부의 표정엔 약간의 긴장감과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안도감이 교차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승진 조합이사장이 각 매장별 이용 실태와 매출 등 조합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조합이 지난 5년 동안 담배 등 주요 상품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적자 운영 상태에 있다며 적자 운영을 벗어나기 위해선 매장 통폐합이 최선이라며 그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원들한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와서 사라고 강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하라. 이 시기는 지났습니다. 조합이 우선 먼저 몸집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손을 조합원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매장이나 3개 매장은 몸집이 크기 때문에 손을 잡아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 혼자 거덩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현재 3개 조합 매장에 직원이 불필요하게 많이 있다며 인원 감축을 통해 고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그 순익이 전부 감소가 되는 입장이니까 타 도매상과 겸비해서 인원 대비하고 우리가 지금 매출이 하향 곡선된다는 그런 그 다큐멘트를 첨부해서 거기에다가 노조한테 보내거나 휴먼 리소스한테 저기 하면은 그 정당한 그 가치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리티서부터 새로 신입 사원서부터 카링 다운해서 완전히 해고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런 그 상태를 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 힘든 뿐만 아니라 노조의 노조 법상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이번 공청회에선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현 집행부 임기가 1, 2년이면 끝나는데 매장 이전 후 매출 감소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란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장 이전을 하기 전에 먼저 조합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건물 임대 진행 상황을 설명한 윤종실 실업회장은 최고의 구매력과 경쟁력을 갖춘 매장을 준비 중에 있다며 회원들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근데 가격사, 신상품 볼 게 많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어. 참 얻어갈 게 많아. 가서 사다 가게에 놓으니까 내 가게가 괜찮아지더라. 정말 멀어도 가고 싶더라. 하보고 그렇게 만들어.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첫 공청회는 들어간 시간만큼이나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집행부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시영입니다.